전문가는 어떤 시장의 섹터나 업종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뭐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어느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힘을 얻어야 될까요? 힌트 좀 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에 대해서 모두 멀티 현재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된 이슈들만 지금 현재 상승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업종은 다 지금 현재 하락 중이다라고, 아니 올라도 크게 의미가 없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섹터는 에너지 섹터와 그리고 원유에 대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원자재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단계 뒤에 물러나서 시장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방금 얘기를 했던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만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바로 이 해운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뭐 원유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이런 공급망이 좀 망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공급망이 많이 망가져 버리다 보니까 해운 운임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시에 해운 운임 지금 2,000달러 넘어가고 있는 모습, BDI 지수가 2,000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 정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달 21일 이후에 2,000선을 다시 위로 웃돌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즉,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사실은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어떤 시기에 대한 흐름이었을 거냐면 결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는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쪽에서 망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공급망이 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큰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BD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당분간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해운주를 좀 살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해운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최근 들어서 HMM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뭡니까? 결국은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제조사는 역대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도 외출이 4조 4천억 원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조 7천억 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었고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이 바로 끝날 것 같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HMM 같은 경우는 좋다, 좋아라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4조 7천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조 7천억 가까이가 나오면서 상승이 더욱더 될것 같고, 올해 매출액이 16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가까이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 병목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1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작년에 크게 늘어난 컨테이너선 이런 발주에 중에 올해 인도되는 선박들이 적기 때문에 선박량 증가에 따라서 운임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가는 컨테이너선 이런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운임 지수금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HM님도 계속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하나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운주를 좀 주목을 해보겠고요. 뭐 지난주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HMM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어려움에도 HMM도 앞으로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